네. 안녕하세요. 아, 찍혔어? 네. 찍고 있습니다. 하이, 루아이. 오우! 라임이야? 하이, 루아이? 오우씨. 우리는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오늘 이번에도 룸메끼리 방을 쓰기로 해가지고, 영화랑 이렇게 쓰는데, 지금 룸서비스를 시켜 먹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일본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가슴이 아프네요. 잠깐만요. 빨리 와서 너도 빨리 뭐 해. 우리 뭐 음료수는 안 시켜도 되냐? 우리 음료수 없잖아. 음료수 지금 음료 아니야, 이거? 냉장고 한번 확인해 볼게. 없어. 내가 왔을 때. 깔끔하고요. 아무것도 없네. 음료수 시켜야 되나? 아, 음료수라도 좀 넣어주면은. 지금 뭐죠? 초점 안 잡혀. 초점 안 잡혀. 두 개를 두 개를 검색했네요. 검색을 했고요. 이제 뭘 검색을 해야 하냐. 네. 이제는 그 이거 찍어가지고 알아야 돼요. 아, 음료수. 오케이, 이게 지금 며칠 제로 있고. 콜라 없나? 제로 콜라 없네. 제로가 소프트 드링크. 소프트 드링크인데 여기 있는데 봤어? 아 여기 위구나. 이건 커피? 커피? 이거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카페라떼인가 보다. 카페 오 오레 라라라 이씨 티 코카콜라. 코카콜라 이지 이지 진저에일? 모르겠다. 우롱티. 진저에일? 술인가? 술 술 아니겠지? 아닌 것 같아. 소프트 드링크예요. 우롱티. 아, 뭐지? 지금 그거 중인데 지금.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오렌지 주스. 야, 오렌지 주스 여기 있다. 그레이프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포도주스야. 자몽이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칵테일. 오, 칵테일 먹을래? 칵테일 먹으면 그거잖아. 왜 씻고 걸어야 돼? 아니, 씻고 걷는 게 아니라 운동. 아, 운동가도 그랬잖아, 이제. 그러면 일단 여기서 골라야 돼, 그러면. 나는 그냥 물 마실래. 이게 화이트하임, 레드하임, 샴페인, 칵테일, 위스키, 코냑. 이거는 뭐야? 뭐야 이거? 비싼데? 11만 원? 여기 뭔데 이렇게 비싸? 오케이, 그럼 너가 시켜 이제. 네? 너가 시켜. 내가 이거 다 해줬잖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시켜볼게, 그럼. 근데 어디 갔어? 전화기가? 전화기? 어, 저기 있다. 몇번 눌러야 되죠? 이거 잘 찍히고 있나? 벌써 5분이나 촬영했어요. 여기 있어, 전화기. 저기. 내가 찍어줄게. 오케이. 보면은 몇 번을 눌러야 하나. 룸 서비스 여기 있다. 룸 이거 누르면 서비스?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연습을 일단 한번. 뭐 연습을 하냐고. 빨리 하라고. 이게 우리가 시킨 게 테리야키 시리온 스테이크 라이스 볼 맞아. 투 지가이. 지가이 지가이토. 지가이토 맞아. 지가이토 그리고 시리온 스테이크 토. 그리고 히토치토 오렌지 주스 히토츠 히토츠 쿠다사이. 구다사. 오케이. 찌가이 지가 몰라. 찌가인지 지가인지 모르겠어. 그냥 지가이라고 써 있었어 여기. 찌가이 찌가이
야 약간 애매하게 해봐. 지가이. 애매하게. 지가이. 지가이 또 이렇게. 인사부터 하고. 아 오시모시. 아하 데리야끼 시리온 스테이크 라이스 볼. 지가이. 아 지가이 터. 투. 아 오렌지 주스 히토츠 구다사이. 구다사이. 네. 하이. 아. 아,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아, 하이. 왜? 끝났죠? 네. 하이. 네. 어, 시마이. 네? 아, 시마이. 아, 하이,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뭐래, 뭐래? 뭐라 뭐, 내가 물어봐서 뭐하냐 뭐라는지 알겠는데 내가 지가이 터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투 하니까 바로 아 투 이러시는 거야 그냥 영어로 하자 우리 다 시킬 때 근데 히토치토는 알아들으셨어 지가이가 아니, 아닌가? 아닌가 봐 여기 지가이라고 써있었는데? 너가 치가이라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가이? 아 모르겠네 아 왜 이렇게 아, 왜 자꾸 왜 간섭해? 어쨌든 일단 그... 루소 시키 네. 우리가 성공적으로 시켰습니다 그 아리가또라고 했는데 안 끊으시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계속 받고 있다가 끝이 뭐지 해가지고 시마이? 했는데 시마이가 맞나? 시마이가 맞지. 시마이 이랬는데 끝 이랬는데 못 알아들으셨는지 하하하 웃으시더니 갑자기 너무 당해서 아리가또 하고 끊었어. 네 이렇게 구구주 룸서비스 성공적으로 시켰고 이제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머물고 있는. 호텔의 구구고요 예쁘죠 야경 안녕 저희 방은 이거 시작할 때 짠 이거 약간 옛날 느낌으로 해주세요 저희는 예.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방을 저희가 저번 처음 요코하마 방문할 때 왔던 호텔 그대로 왔고 그때 룸메이트 그대로에 그때 썼던 방 그대로를 또 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때 아주 잘 봤던 요런 야경과 함께 절경이야 여기 진짜 여기 루아이랑 여행으로 가야 돼 예 그렇게 뭐 응 이렇게 삐뚤어졌대 그래서 저희는 오늘 왜 이렇게 삐뚤었어? 너가 마음이 삐뚤어졌어 좀 됐다 오늘 그래서 일단 밥 먼저 먹고 일상 뭐, 네. 일상 쇼핑 룸메이트끼리 어떻게 또 지내느냐가 사실 저희 옛날에 아마 한국에서 숙소에서도 이거 한번 해보려 했는데 그때는 또 숙소가 또 조심스러우니까 안 했었는데 오늘은 다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밥 먹을까요? 뭐 먹을 거예요? 나? 그때 뭐 먹었지? 근데 우리 시킨 거 중에 실패한 거 거의 없잖아 뭐 형 맨날 똑같은 거 먹었잖아 무슨 형 이런 거 먹었는데 스테이크 이거다 거의 형 이것만 먹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거의 웬만하면 다 다르게 먹었었는데 너가 면 맛있다 했는데 면이 제일 마음에 든다 했었어 근데 피자도 있네 응 피자 괜찮은데 투데이즈 세 개 시키면 안 되나? 상관없지 않을까 그때 근데 1인 1메뉴라 했었나? 어. 왜 그때 그렇게 시켰지? 1인 1메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 뭐 이따 편의점 또 가면 되니까 응 그럼 나스 이거 저는 어? 함박스테이크 먹을까? 나쁘지 않지
근데 내가 먹었던 게 뭔지 기억이 안 나. 너 이거 갈릭 필라프 이게 뭐냐면 볶음밥. 그건 안 먹었어. 그래? 그때 내가 커리도 먹어. 너 커리 먹었잖아. 근데 커리만 나와. 밥에 커리만 나와서. 너가 토마토 해산물 파스타 같은 거 하나랑 이거 시푸드.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먹었었고? 그랬던 거 같아. 초록 색깔 파스타 이렇게 두 개 이거 맞아. 아 뭐 먹지? 딱 괜찮았어. 그러면 저는 계획도 있어. 그러네. 티라미스. 저는 시푸드 앤 토마토 스파게티 먹도록 할게. 오케이. 이형 아, 안녕하세요. 룸서비스 오네가이시마스. 실리언 스테이크 히토츠 히토츠 시푸드 시푸드 앤 토마토 스파게티 히토츠 부탁해요. 하이 이조 데스 오네가이시마스. 하이 우리 물어보고 내일은 케이크도 시켜보자. 디저트는 근데 따로 시켜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오는 게 장난이 아니니까. 또 우리가 편의점을 가는 데가. 근데 편의점이 더 맛있을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많이 시키면 또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시키고. 저희가 또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다 저 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저희가 또 사실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니까 뭐 이렇게 올리면 아까 올라가 자동이어서 안 올라가네. 이거 뭐 안되나?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 키지 않을게 바로 그냥 보이니까 그냥 할게요. 원래 여기가 신발 신고 다니는 바닥이라서 바닥이 아닌 것 같아. 이상하긴 한데 저는 저번에 한 번 또 왔었던 경험자로서 열심히 챙겨왔거든요. 아! 챙겨왔거든요. 자 내가 안경을 어디다 놨지? 뭐를 여기다가 넣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이거다 이거다. 자 석가야 눈 지우는 거 있어? 기다려보세요. 전혀 안 나오네. 얼굴보다 지금은 그 짐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 거 먼저 보여드리자면 저는 일단 대현 형이 안 챙겨온 충전기를 챙겼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이거 멀티로 가능한 뭐 돼지코도 있고 등등등 있는 이 탭을 챙겼고 마스크도 혹시 몰라서 챙겼어요. 민트색으로. 그리고 신발도 챙겼네. 오 신발도 챙겼네. 이건 제가 이제 출국할 때 한국으로 이제 돌아갈 때 또 신을 신발과 편안하게 신을 슬리퍼도 하나 챙겼고요. 그리고 안경 여기 있네. 안경 맞아. 안경 제가 고스란히 여기다 챙겨왔고 칫솔과 바디 스크럽을 챙겼고 그리고 이거 트리트먼트랑 대현이 형이 필요하던 오일. 어? 누구세요? 누구지? 매니저 형이었답니다. 근데 대현이 형이 필요했던 그래 나 이거 석가가 챙긴 줄 알고 리무버는 내가... 아닌데 오일 이거 한 번에 다 지워지거든요. 클렌징폼 나도 가방에 하나 있더라. 바디에 쓰는 알로에 젤이고요. 파우치를 또 귀여운 파우치를 또 제가 맨날 한 번 선물 받았어서 여기에 이제 기초 엄청 챙겨왔네. 그리고 이제 티트리 오일도 챙겼고요. 바지도 이렇게 하나 있고 안경 그리고 벨트 챙겼고 그냥 갈 때 입을 옷 챙겨왔어요. 이따가 슬리퍼로 가라 신나야겠다. 저는 이렇게 챙겼고 대현이 형은요? 사실 형은 뭐 소개할 것도 없고 대현이 형은 그냥 옷 제가 대충 소개하자면 옷 속옷 뭐 끝이에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제 마스크도 그냥 하나 더 챙겨왔고 저는 정말
저는 정말 진짜 뭐 없어. 속옷 옷 트레이닝 옷 그다음에 저도 이거 티트리 스킨 하나 사서 쓰거든요. 오, 이게 오일보다 좋대요. 웬일이에요? 이건 안 씻어도 된다고 제가 추천받았거든요. 올리브영 직원님한테. 티트리 이거 세럼. 제가 세럼 이게 얼굴에 잘 맞아서 이거 바르고 뭐가 안 나더라고. 양말 벗어버리면 어떡해. 짠. 자, 저희는 감성 F와 현지티의 드립니다. 네, 과연 혼합이 잘 될지. 그래? 가게요. 같이 가. 자, 에스코 나왔네요. 나왔어요. 저희 오랜만에 저희가 요코하마에 왔습니다. 3개월 만인가? 진짜 그 정도죠. 저기 달달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배가 너무 예뻐. 바다가 어디 쪽이었지? 우리 바다가? 바다가 산지죠. 왜? 쇼핑하자. 아니 쇼핑 아니 그러니까 밥 먹으러 그 밥 먹을 걸 사는 김에 바다를 보고 사진도 좀 찍고. 사진 안 찍어줄 거. 나도 형 찍어줄게요. 아니 나 괜찮아. 나 찍어줄게. 카메라 대고 애기 엄마 보여줘. 여기다가 대고? 루아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았어. 이거 밖에서 보면 되게 웃긴 거 알죠? 찍어줄게. 뿌잉뿌잉. 왜 여기서 이러고. 아 어디 가? 여기서 형 그 예전에 안 갔나? 나 그때 잠만 잤잖아. 그때 거의 기절했을 때구나. 잠만 자고 단톡방으로 구경했지. 한번 나눠줄게. 너네 자랑하고 싶어 있어 얼마든지. 부럽지가 않아. 아 배고프네. 오 뭐야 오 근데 진짜 세게 보는데? 나 오히려 좋아. 시원해. 시원하다. 나 저 랜드 이름 까먹었어. 랜드 이름? 저번에 검색했어. 라라랜드. 라라랜드. 여기서 한번 찍어줄까? 여기서 한번? 뭘 입어? 전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보여주려나? 여기 신호등에서 만납시다. 배고프다. 아, 우리 좀 더 일찍 왔으면 여기 갔어도 됐겠다. 놀이공원? 네. 와 너무 피곤했을 것 같은데. 역시 그렇죠. 형 몇 시간 자고 왔어요? 나 몇 시간 자고 왔냐고? 어. 나 한 시간? 나 숙소에서 3시간. 올 때 1시간. 비행기에서 못 자고. 숙소에서 1시간. 차에서 한숨 못 자고. 비행기에서 자고. 호텔 오면 또 졸릴만해. 오늘은 맛있는 걸 먹고 자겠어요. 오 저기 뭐 하신다. 어 뭐야. 나 저기서 위아이를 좀 알리고 와. 저기서? 버스킹? 어. 오 좋다. 야 좋다. 아 일본 감성 너무 좋아. 근데 유튜버가 유튜버나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찍어서 찍을 때는 뭐 좀 나 같은 사람들은 귀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진짜 여행 목적이라도 이렇게 찍으면 추억이 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나도 제이로그 찍으면서 어? 당황스러운데? 난 제이로그 찍고 나선 되게 생각보다 추억 회상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찍을 때마다 보람이 있긴 해. 네 제이로그 멤버들 사이에서 말이 많네. 뭐야? 근데 그거 되게 웃겨해. 귀여워. 맨날 그래요? 잘 안 들어가겠어. 맨날 딱 각도가 이거야. 45도로 딱 해놓고 뭘 그래 또
아씨 마이로 아씨 챙겨보긴 하네. 맞네요. 그래서 못 챙겨보겠다. 에헤. 근데 여기 어떻게 하지? 야경 장난 아니다. 형이 왜 찍어줘? 너 찍어준다고나? 아. 너가 찍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당연하지. 아 있어봐봐요. 저기 이분에 여기. 감정 없이 지금 셔터 누르는 순간. 아, 다 찍었어? 아, 다 찍었어, 다 찍었어. 잘 왔네. 준서 사진 찍어줄 때 맨날 이렇게 찍어줘요. 멍 때리면서. 근데 멍 때리면서 하는데 은근 잘 찍는다. 석환 요새 자기 핸드폰 보면서 찍더라. 석환은 공항에서 찍은 게 레전드. 공항에서 계속 딴 얘기 하면서. 썸네일부터 썸네일은 자극적이어야 되는데. 자극적이 한다고요? 자, 내 썸네일 뽑아줄게. 오케이, 한 컷. 오케이. 아, 냅다 누우면 어떡해요? 자극적이다. 자, 안 볼 수 없지. 김동완이 누운 이유는? 이제 다음 스팟으로. 다음 스팟. 오, 요것도 지금 커터로 좋은데? 오. 형, 지금 형 요걸로 되게 잘 나와. 나는 예쁠 때. 오, 요거. 오케이. 파노라마를 찍어. 파노라마. 자. 아이, 저, 형, 어디, 찍는다며. 동환이 형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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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힘들어. 왜 뛰셨어요? 야경 찍으려고. 이렇게 네. 예쁘게 됩니다. 뭐야? 일본 시내를 다 오. 이렇게 나왔어. 진짜 다 보이네. 예쁘지? 잘 찍혔어요, 생각보다. 전 여행 가면 네. 제 사진보다 이런 거 많이 찍어요. 장소. 후당. 여기 쫙 길이 있어서 여기서 찍어도 이쁘겠다. 어. 여기서 둘이서 한번 찍을까? 그럴까? 봐봐, 여기 봐봐, 여기. 근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 야, 야, 좋습니다. 예쁘네요. 네. 반대편 시티뷰. 야, 여기는, 여기도 시티뷰. 여긴 테마파크 뷰. 旅立とうよ 아무 이곳에 미요
밥사러 갑시다. 자, 뭐 할래 이제?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호텔 먹방 가자. 호텔 먹방? 저희는 먹을 거 사고 호텔에서 갑시다. 네, 네. 호텔에서 봐요.